소득이 적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서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사람들은 결국 고금리 대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저금리 햇살론 대출은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에 대해서는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 서민 금융정책관과 햇살론 지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먼저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이 어떤 대출인지 짚어주시죠. 햇살론은 지난 2010년 7월에 출시된 정책 서민금융정책 상품의 하나입니다. 예. 이는 이제 은행 등 주요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예.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10% 이하의 저금리 자금을 대출해서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상품입니다. 음. 특히 햇살론의 경우에는 정부와 서민금융회사의 출연을 통해 조성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등에서 을 예. 보증부 대출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최근에 가계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그, 그 햇살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간의 햇살을 통, 통해서 많은 서민들이 필요한 자금 수요를 보다 저렴한 금리로 충당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 특히 작년 8월부터는 최고 상한 금리를 12%에서 10.5%로 인하해서 오. 많은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햇살론이 출시된 이후에 금년 9월까지 지난 6년간 총 113만 명에게 약 10조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그 서민들의 자금난 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햇살론 대출 한도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늘은 건가요? 이번 햇살론의 제도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예. 생계자금 최고 한도를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정해서 기존 한도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 그럼 1천만 원에서 이제 500이 추가돼가지고 1,500이 된 거죠? 다만 예.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용 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등급 이상은 1천만 원에서 1천 오백만 원으로, 예, 그 7등급은 8백만 원에서 1천 이백만 원으로, 8등급은 6백만 원에서 9백만 원, 9등급 이하가 4백에서 6백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이미 대출을 받은 분들까지 이번 오, 대책에 따라 예. 동일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 신규 가입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렇습니다. 분들도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대출 한도를 조정하게 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햇살론이 출시된 이후 지난 6년 동안에 대출 한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서민의 자금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세희망 홀시나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국민행복기금의 이제 소외대출 등 어, 햇살론과 유사한 목적의 서민금융정책자금의 대출한도가 각각 2,500만원 또는 음. 1,500만원인데 비해서 햇살론의 생계자금의 기존한도는 1 0만원으로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출한도를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존의 햇살론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좋은 소식이 있죠 성실하게 그 대출금을 상환하신 분들은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햇살론의 대출 한도 확대와 함께 예. 성실 상환에 대한 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실 상환 기간이 길수록 금리 인하폭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아,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신 경우에 금리 인하폭은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인상되고 예. 어,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신 경우에는 0.9%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음. 4년 이상 성실 상환하신 경우에는 1.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각각 인하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자율이 최고 각각 8.3%, 7.8%, 7.2%로 대폭 인하가 된, 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럼 이렇게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 다들 그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 건데요. 이 외에 좀 개선된 점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이 외에도 햇살론 신청 과정에서 서류 관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청 서류 작성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먼저 유사한 작성 서류를 통합해서 작성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대환 대상 채무내역서와 기타 채무내역서를 채무내역서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반복되는 작성 내용은 한 번만 기재하도록 오. 간소화했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본인 신청 확인서, 보증 확인서, 보증 약정서에서 반복적으로 기재했던 인적 사항을 한 번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 심사시에 제출했던 부대 서류를 예. 총 7가지에서 4가지로 축소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의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 방송을 보시고 대출 한도도 늘었으니까 햇살론 나도 이용하고 싶다 하지만 좀 자격이 까다롭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햇살론 세계자금 대출은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 근로자는 예?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예. 저신용 근로자는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은 이제 대출을, 어, 대출을 받을, 받을 수 있고요. 있고 다만 예?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이더라도 하더라금융채무가 연체 연체인 경우 또는 파산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다면요, 이제 오늘 방송 보시고, 아,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좀 이용하면 되지? 그 조건과 이용 방법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홈페이지나 어떤 전화번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3일날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 예. 여러 서민금융정책 자금을 비교하실 수가 있고 예. 또한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에서) 전화를 이용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의 각 지점을 예.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국에 구축된 32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민금융통합콜센터는 1397, 이거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그렇습니다. 수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